네, 안녕하세요. 상도동에서 뮤직과하고 있는 김수민입니다. 저 튼튼해. 1학년 때 항상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난 동아리 다 필요 없다. 그리고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힘들었는데 이제 나는 다 필요 없고 이 7명만 있으면 된다. 1학년 때 있었던 친구들이. 근데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와서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. 되게 웃긴 얘기인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다가 저희 그 미식축구 동아리 포스터를 보고 제가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? 해서 하게 된 그냥 너무 미국에서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네에서 그 미식축구 하는 게 그 하나의 문화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뭐 장비 없이 미식축구를 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더 그 변기에 앉아서 포스터를 봤는데 맞다 이게 있었지 하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저는 학교 선수는 이제 올해가 끝나면 끝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의 마지막 해라서 올해는 그 저희 우승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제대로 된 경기를 연습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뭐 선수 생활 뭐 이렇게 끝난 거 좀 아쉽긴 한데 내가 다음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저희 학교 코치로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동아리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적으로 사람 우리 선수들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목표가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일 수도 있는데 돈을 모아서 아예 진짜 미식축구 전문 그런 트레이닝 패실리티 시설 맞죠? 네,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. 저희 아마 첫 경기 때가 제일 저한테는 기억이 났는데 첫 경기 때 저희가 선수가 최소 11명이 필요한데 그때 재학생 8명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나머지 3명을 그냥 지나가는 교환학생들 그냥 덩치 큰 외국인들을 섭외를 해서 걔는 심지어 훈련도 얼마 안 해 그냥 몇 번 한 3, 4번 했나 저희랑 같이 그리고 바로 경기를 뛰었거든요. 근데 그 경기가 저희가 나가서 78-0 이렇게 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내내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때만큼 재밌었던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르겠다 진짜 1점만 내보자 막 이게 너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애들 막 이렇게 돌아갈 순 없다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제일 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결론,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. 네.